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친정팀 한화 이글스로 복귀하기 직전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역대 최고 대우를 받을 거다.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 허주현 변호사님. 친정 한화로 이제 한화 팬들 좀 신났겠어요. 가을 야구에서 한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설렌다는 소식인데요. 예. 일단 지금 복귀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. 세부적인 계약 내용 조율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2일에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이 스프링 캠프에 류현진 선수가 합류하는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계약 규모 역대급입니다. 지금 최소 4년에 170억 원 이상 계약을 했으니까 연봉만 해도 40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. 예. 이제까지 KBO 리그에서 이 굉장히 이 좋았던 이 굉장히 높은 금액에 들여왔던 선수들이 계약을 했던 선수들이 4년에 151억 계약을 했던 김광현 선수 그리고 추신수 선수 연봉 27억이었고요. 양의지 선수가 이 4년 플러스 2년에 150억 넘는 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차피 포스팅 시스템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로 복귀를 하는 수순은 맞지만 아직까지 현역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팬들의 마음이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유니폼 제작도 아예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. 토론토에서도 짐도 싸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오키나와 가는 항공권까지 끊었다.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지금 뭐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을 하려면 유니폼 입고 같이 하는 게 좀 보기도 좋고 류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투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류 선수를 올해 KBO 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170억 이상 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10년 동안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다가 열심히 뛰었다가 국내로 복귀 소식이 전해진 류현진 선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